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 말을 할 때는 청중이 있거나, 사실 저는 뭐 카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자님도 있으시고 듣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뭐 스피치를 한다고 해도 뭐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할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말 잘하는 아이, 그리고 네. 질문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하고 싶어 하죠. 네.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 잘하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고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 말을 할 때는 청중이 있거나, 사실 저는 뭐 카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자님도 있으시고 듣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뭐 스피치를 한다고 해도 뭐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듣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가 잘 되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듣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 뭐 끼어든다든지, 또 짐작해서 말을 미리 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은 말하기가 나오기가 좀 힘들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견을 좀 바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은 난 끼어들지 않겠다, 최대한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그걸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이들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엄마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자꾸 끼어드세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알았고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엄마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학교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기다리라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듣기가 먼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이게 말로 나와. 생각이 제대로 안 된 채로 말하기를 하게 되면 문맥이 맞지 않거나 맥락과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좀 어긋나거나 그런 말하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대방 없이 혼자 막 얘기하는 그런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질문을 하시고, 아이가 그냥 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엄마 나는 시금치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나 시금치 안 먹을래. 그러면 왜?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왜냐하면 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왜냐하면 뭐 시금치 식감이 싫고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냥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일에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는 현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좀 설득적인 말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습관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하기 스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짧은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발표하기 또는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세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 후 5분 말하기인데 5분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 5분도 길어요. 한 2, 3분 말하기. 네, 학교 후에 엄마랑 앉아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았어? 라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급식에는 뭐가 나왔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자세히 설명해 줄래? 맛이 어떻고 식감이 어땠고 냄새는 어땠고 몇 번 먹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어머니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 30초? 30초 정도면 네. 끝나는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중간중간 호응을 해주시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되게 맛있었겠다. 그래? 그건 처음 본 음식인데?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런 그 말하기에 길이가 좀 길어지겠고요. 뭐 쉬는 시간에 뭐 했는지 뭐 네 번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하고 궁금해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지고요. 학교 한 2, 3분 말하기엔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오늘 배운 과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엄마한테 선생님처럼 한번 설명해 줘. 엄마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되게 좋아해요.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 그 기능 또 언어 지능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매일 할 수 있는 말하기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해요. 주말에 뭐 외식을 나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말 한 끼 정도는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나 뭐 식사 중에도 시간을 정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라고 하면 아이들 매일 똑같아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놀이터 가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의 주제만 정하라고 해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목요일날 뭐 시소를 탔는데 그날 좀 신기한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경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 2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같이 하셔요. 그럼 엄마 아빠도 아 저런 경험을 했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공식적인 말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엄마 아빠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에 샀던 네.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인상착의와 그 부분에 되게 좋은 점에 대해서 새로 만난 사람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한 번씩 말하고 나서 질문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하기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문장 기차놀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새 부모님들 라이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차 타고서 아이들이랑 뭐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근교로 야외 나들이를 하시거나 하면 차 안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럼 아이들 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말하기 능력을 좀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문장 기차놀이예요. 문장 기차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혹시 하나 둘 셋 하면 네. 아무 단어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볼펜. 커피 말씀하셨고 네. 전 볼펜 얘기 있어요. 그러면 커피 볼펜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에 커피 볼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네. 야 어렵다 그럼. 네, 세 개의 단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옛날 옛날에 뭐 볼펜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사람이 네. 그 사람은 볼펜 수집가. 그러면 네. 다음 사람이 그 네. 문장에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에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 수집가가 살았어.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싸움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들은 이상하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 싸움을 일으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네. 1번, 2번, 3번 순서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중요한 점은 응집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단어는 들어가되 통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단어를 지금 두 개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개, 다섯 개씩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단어가 뭐 되게 훌륭한 단어나 어려운 단어일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얘기해서 네.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네. 계속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만에도 한 10줄 이상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뭐 문장을 다 못 끝낸 상태로 내리게 되면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좋은 말하기 방법 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문장 귀찮으리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작가님 볼펜 커피를 네. 말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할 때 한 문장에 그 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한 네. 사람당 그 단어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문장 중에 그 단어가 네.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네. 만약에 세 문장을 얘기한다. 단어는 두 개잖아요. 네. 세 문장 중에 두 문장만 그 두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네. 그 원칙은 네. 세우시기 나름이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네. 문장 귀찮으리는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아이하고 제가 라이드 할 때 또 지하철 타고 갈 때 심심해서 뭐 제가 네, 뭐 네. 그런 놀이들을 고안을 했는데 네, 네. 동시에 아까 이제 커피 말씀하시고 저 볼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볼펜과 커피의 공통점 찾기 놀이를 해요. 그래서 한 네.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네. 뭐 이기면 포인트를 얻고 야. 포인트를 얻는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따로 주는 건 없는데 공통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네. 그런 것들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 뭐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말하기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이 없는 것끼리 연관을 시키면서 아이의 차이성도 늘어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허투루 보내시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언어 지능 높이는 데 진심이셨네요. 보니까 놀이도 막 만들고 있죠. 말하기 읽기 여기까지 네. 됐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쓰기. 쓰기에 네. 대해서도 혹시 뭐 특별한 교육을 하시나요? 쓰기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언어 지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쓰기는 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이 쓰는 것에 도움이 분명히 되나 쓰기는 쓰기만의 네.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도 되게 잘할 거라고 네, 많이 그렇죠. 예, 부모님들께서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는 것은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쓰기는요. 근육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에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힘이 든 만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근육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네. 근육이 몇 퍼센트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약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긴 하나 매일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고쳐쓰기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데 매일 무언가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써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쓰는 건지 배워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A4용지나 공책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서 독후감 써봐, 일기 써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흰 종이는 너무 큰 공간이에요. 여기를 채울 생각으로 두려움이 네. 앞서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긴 쓰기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 쓰기는 어렵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짧은 쓰기를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 초등학교에 가면 리딩 로그라는 거를 써요. 네. 네, 리딩 로그는 뭐냐면 독서록의 일환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독서록은 책을 한 권 모두 다 읽고 길게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뭐 주인공
나중에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리딩 로그는 한 줄 쓰기예요. 책을 예를 들어 15쪽에서부터 35쪽까지 읽었다 그러면 15쪽부터 35쪽 표시를 하고 네. 인상 깊은 한 줄 따라 쓰고 내 생각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써요. 그러면 두 줄만 쓰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작가님 하실 텐데 너무너무 큰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쓰기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네. 해봤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상 깊은 한 줄은요 어떻게 보면 필사예요. 필사는 가장 좋은 쓰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아시고 계실 텐데 아이들은 그 인상 깊은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읽은 책 다시 한번 들춰보고 뭐가 제일 좋았지? 라고 살펴보고 골라서 따라 쓰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맞춤법 때문에 맞춤법을 너무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필사를 하면서 맞춤법 교정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내 생각 한 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었다 웃겼다 네네. 어떤 부분은 무서웠다 라고 간단하게 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리딩로그 쓰기에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게끔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이었다면 의성어 의태어를 한번 사용해서 써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신다든지 색깔이 많이 나오는 또는 주인공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써보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리딩로그를 그 재본을 하셔서 저희 책에 보면 블로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만든 워크시트인데 워크시트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재본을 해서 1년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짧게 쓰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걸 해보시고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됐으면 다음 리딩로그로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1단계 리딩로그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있어요. 네. 인상 깊은 한 줄, 내 생각 한 줄. 이건 1, 2학년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쓸 수 있는 거고 3, 4학년 줄 정도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간추리기 한 줄이 들어가요. 간추리기는 요약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고학년 아이들, 많이 책을 읽은 아이들도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감이 안 잡혀서 좀 고생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었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줄을 쳐서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요약을 하면서 간추리기를 하게 되요. 거든요.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 3단계 리딩로그는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리딩로그예요. 그래서 제본을 하셔서 식탁에 두세요. 아이들도 쓰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오 이 표현 진짜 좋은데? 서로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공유하는 어떤 그 독서록 가족 독서록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1, 2단계도 아이들이 쓰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들 의외로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문구점에 가면 도장 되게 많이 팔아요. 네. 칭찬 도장도 네. 있고 팡팡팡 찍어주시고 포스트잇에다 편지 써서 붙여주시고 사실 워킹맘들이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딩 로그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네.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가족 일기장. 예, 가족 일기장도 그냥 노트 하나 마련 하셔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먼저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먼저 써요. 근데 주제를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번 주 저녁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짧게 쓰세요.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써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마다 가장 시간이 좀 있는 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일별로 쓰는 거예요.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엄마는 수요일, 아빠는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기를 쓰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일기장 내면 밑에다 이렇게 그 코멘트 달아주시듯이 서로 달아주시고 하면서 쓰기가 습관화가 될 수 있게끔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음엔 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또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생신, 고모 생일, 이모 생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편지 쓰기를 해요. 무조건 편지 쓰기를 하고 네. 엽서도 쓰고 카드도 쓰고 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기도 하는데 그렇게 편지 쓰기, 카드 쓰기를 조금 더 습관화하면서 아이들이 쓰기에 대한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